야영 및 취사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네요. 불은 당연히 없는데 야영도 금지하고 있다니. 아, 이거 좀 난감하네요. 제약산 쪽 방향으로 가다가 좀 공터 같은 데가 있으면은 텐트를 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텐트 칠데 있으면 치자. 생태 복원 중이니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. 그런데 가면 안 되죠. 데크 도착했는데요. 근데 사람이 있더라고요. 물론 거기 가서 쳐도 되긴 하는데 또 조용한 걸또 즐기려고 하는데 또 이제 방해될까봐 그 옆에 좀길 옆에 좀 경사 졌는데 좀 공터가 있어서 일단 텐트 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개떡같이 치긴 했는데 밥부터 먹고 안에 들어가서 정리 좀 하고 날이 심상치 않습니다. 바람이 파도 치는 소리가 나요. 산인데 한다. 밥 맥주까지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? 뭔가 영상이 짠하게 보일 것 같아. 또 이번엔 좀더와 산에서 치킨을 먹는다고? 좀 럭셔리한데 약간 요런 느낌. 김 나와라 김. 뜨거운 물 나온다. 예스 예스. 치킨 식었는데 맛있다. 네, 오늘도 뭐 춥긴 한데 이 정도쯤이야 뭐 하늘 핫팩 하나 터트리고 자면은 뭐 아무 문제 될게 없어요. 좋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어제는 바람이 밤에 그렇게 많이 불더니만 아침 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. 어떻게 이런 데를 발견했는지 급하게 어두운 상태에서 발견한 데긴 한데 나름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. 사과 하나를 먹고 이제 또갈 준비를 슬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제는 어두워서 밑에 어떤지 못 봤는데 등산로인 줄 알았어. 밑에 또 요거 또 이게 또 절벽 아닌 또 절벽이네요. 또 이게 바로 밑에 폭 빠졌네. 여기 좀만 더 내려갔으면은. 그리고 이쪽 불안하게 왜 휴지가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죽고는 갈 건데 휴지가 여기 풀숲에 저기 그 휴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 휴지가 그렇게 많아. 여기 밑에 봐봐. 저기도 뒤에 설마
일단 정리는 끝났고 이제 그러면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길이 올라가는 길도 되게 이쁠 것 같아. 막 험난한 게 아니고 걷기 되게 좋게 돼 있어. 아, 표총사 네 도착을 했어요. 제약산 정상에서 6시 출발했는데 이제 8시거든요 네, 딱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고프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역광이다.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...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들어가시죠. 감사합니다. 바이. 계속